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는 12월 25일 잠시 동네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몽골은 크리스마스를 따로 지내지 않고요. 연말 20일 정도부터 말일까지를 신질이라고 해서 대부분 파티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뭐 초창기에는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캠프에 1박 2일 놀러 가기도 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직원들 가족들과 다 같이 선물 증정식도 하고 파티하고 참 재미있게 즐겼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안 한 지 몇 년 됐네요. 아, 연말이라 그러는지 의외로 차량도 사람도 제법 많이 다니는 것 같네요. 저희 친한 몽골 동생이 있어서 와이프 출근시키고 걱정돼서 잠시 들렀다고 왔더라고요. 같이 케이크도 사줄 겸 해서 바람 쐬러 나가자고 나간 길에 장도 보고 겸사겸사 한 바퀴 돌자고 했습니다. 새로 생긴 시장이 있다고 가보자고 깨끗하고 좋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러보고 없으면 이마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왕 장 보는 길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사주려고요. 기차역 쪽에 새로 생긴 시장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마트네요. 제법 크고 깨끗하게 새로 생긴 건데 처음 와보네요. 내부는 보통 다른 옛날 미륵구리 시장보다는 조금 진화된 그 미륵구리 시장이 없어지고 나서 시장 가기가 불편했는데 새로 몇 군데로 이렇게 찢어져 생긴 것 같습니다. 고깃값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야채, 과일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요즘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귀하고 비싸졌습니다. 이곳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특별한 것도 별로 없고 이마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 축하해 주세요. 구독자 300명을 넘었습니다. 별로 기대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유튜브를 하면서 잠시 회의가 들었던 때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계속 해야 되는가 우울증은 심해지지 무기력증에 아무 의욕도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말주변도 없고 외출도 별로 안 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영상을 올릴 만한 콘텐츠도 딱히 없는 그런 대책 없음에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그만합니다라고는 차마 말씀드릴 용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때 구독자님이 왜 영상 안 올리세요? 기다리는데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아 그렇지 우울증 극복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건데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엉성한 영상이라도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더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아, 얘기를 하다 보니 이마트에 들어와 버렸네요. 이마트에도 물건이 많이 빠지고 요즘 물건이 잘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들이 국경에서 막히다 보니까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과일도 사과, 바나나, 포도나 자두 같은 거 이런 거 거의 사과가 전부예요. 토마토도 잘 없고 일부 냉동식품도 거의 없고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들리는 소리로는 이 상황이 3월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회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대로 3월까지 유지한다 그러면 정말 문 닫고 철수하는 사람들 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나온 대책이라고는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 조금 안 되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의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관리비들을 안 받겠다는 거,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한국도 상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나고 내년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져 버린 지금은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